얼마나 가겠어. 전 벤의 열애중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오. 난 아직 열애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죄송합니다. 오늘은 술병을 안고 있을 때 이제 저는 너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가 술병 안고 있었는데? 피아노 배우려고. 왜? 왜? 잘 보이려고? 일을 열심히 해 그냥. 요리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야 너 가. 어? 가라고. 왜? 네. 미안해 진짜 안 어울린다 이제. 너 필요 없어. 여기 안 어울린다. 너 진짜 안 어울린다. 야, 너는 왜 앉아 근데? 벌써. 얼마나 가겠어. 전 요새.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전 벤의 열애 중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오.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죄송합니다. 아, 기억하게 되네. 왜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돼? 아, 이게 인생이죠, 형님. 어? 야, 남방 밖에 뭐 망사 같은 거 이렇게 막 이제 걸쳐입고 막 그러고 다닌다. 아이고, 핑크빛입니다. 야, 씨. 몰랐네. 인형을 안고 있으면 좀 좋더라고. 아, 이거 찢어버릴 거야, 이거. 요즘 인형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지금 인형으로 비유한 거야? 인형을 또 안고 있습니다. 형들은 술병을 안고 있을 때 이제 저는 너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가 술병 안고 있었나? 우리 이렇게 사는데 넌 뭐가 좋다고 우리 실실거리고 무슨 잘 나가냐? 좀 나갑니다 이제. 아이고 아유 뭐가 떴는데 기분이? 아니 뭐 좀 좀 들떠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도 야 그 야 좋겠다. 근데 그거는 뭐 뽀뽀는 원 없이 하겠다 야. 그치 네가 하고 싶을 때 그죠? 그치 네가 하고 싶을 때 그죠? 어? 저번에 누가 언제 뽀뽀했냐고 하길래 매일 뽀뽀하는데 그걸 언제인지 아냐고 내가. 매일 뽀뽀하는데 그걸 언제인지 아냐고 내가. 한 대만 맞자 그냥. 놀러에 소주 깐 거 있냐? 지민이 동해 가는데 동해? 도착 맞춰서 내가 그 배달 어플로 밥 시켜줬어. 배달 어플로 밥 시켜줬어.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자,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어디서 밥 먹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야, 안 들리게 하라고. 아, 그런 얘기 우리한테 뭐하러 해? 이벤트 할 수 있는 게 막 뿌듯해요. 밥 시켜준 게 그게 뭐가? 아니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벤트를 딱 이렇게. 그래야 되죠. 아이디어를 짜게 된다니까. 어떻게 이벤트를 하고? 오늘 누가 와?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얘기하고. 그래. 얘기하고 빨리 보내게 그냥. 얘기하고 빨리 보내게 그냥. 나 피아노 배우려고. 왜? 왜? 잘 보이려고? 일을 열심히 해 그냥. 요리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야 신났네 아주. 잘 보기 싶어가지고 신났어 아주 그냥. 피아노 요리도 배우고. 달라지는 느낌이. 야 너 가. 어? 가라고. 왜? 미안해 진짜 안 어울린다 이제. 너 필요 없어. 여기 안 어울린다. 너 진짜 안 어울린다. 아니, 진짜 안 어울린다. 형들이 너는 솔직히 말해. 얘기해봐. 사랑이야 아니면 프로를 잃을래 아니면 사랑을 택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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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랑을 택해서 가이자 그럼 빨리 사랑을 택해서 가이자 그럼 빨리 가라고. 아니 형들이 꿈꾸던 거 아니야. 동생이 이렇게 되면 축하해 줘야지. 아니 이게 이 프로그램 컨셉이 뭐야? 돌싱 포맨. 정신 차려라. 어, 정신 차리고 다시 행복해지자. 여자도 만나고 다시 정신 차리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과정이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되면은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세 명 컨셉하고 너하고 지금 이게 뭐 짬뽕이 돼갖고 지금 이상한 색깔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정상이었는데 네가 여자친구 생기니까 네가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처럼 보이잖아. 이제 제가 1위가 이제 좀 되는 느낌이 이제 재훈이 형이 항상 1위였는데 그리고 돌싱 포맨이 돌아온 사람들이 뭔가 이제 행복해지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뭔 소리야? 응원해줘야죠. 그러니까 너가 행복해졌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럼 나가야지. 행복해지는데 왜 또 왜 이걸 하냐고. 예, 좀 이제 여기서 결혼 자금도 좀 얼마 얼마나 했어? 여기서 결혼 자금도 좀 얼마 얼마나 했어? 얼마나 했어? 결혼 자금을 얼마나 했어?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지금? 와, 2년 동안 할래? 돈이 없어서 이용하는 거야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돈도 없고 이제 우리의 처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 설계는 결혼하기 전날까지 돌씩 나오고 결혼한 다음 날 쓸건 동상이몽이야. 아니 지민 씨, 야 그럼 사실은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인사 좀 하고 재수 씨. 네가 무슨 친정댁이야? 아니 뭘 인사를 해 너한테? 아니 그 우리 형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가족 아니야 솔씨 가족 아니야. 그럼 와서 재수 씨가 또 이렇게 뭐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너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우리가 다 얘기해 주고. 어? 모르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은 안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안 되지. 다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큰일 났어. 응? 응? 형들 이상한 소리 할 텐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다시 좋은 소리 하겠냐 우리가. 상황적으로. 하여간 잘 살아라. 아 예 예. 예. 보자. 이러다 예, 예. 헤어지면 보자고. 한 한 달 간다 우리. 아 형이 그럴 리는 없지. 보자고. 너 빠지면 우리 심사할 거야. 돌싱 포맨 들어올 사람.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오디션 많아 많아. 너 지금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더라고. 자격 갖고 있는 애들 난리야 지금. 여기 하고 이거 하고 싶다고 나한테 계속 전화 와. 어? 이 모임에 정말 사연이 형님 사연이 많습니다. 아... 저도 거기 나가서 제 얘기 좀 할 수 있나요? 아 오늘 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썩 너를 보고 싶어 하진 않겠다. 누가? 어? 왜? 누가? 어? 왜? 지민이하고 원래 둘이 약간 얘기가 있었던 친구 아니야? 오늘 나온 친구 있어? 중에 한 명이? 누가 얘기가 있어? 내가 누가 얘기가 있어? 그가 SNS에 근데... 그것도 올렸어. 기분 더럽다고. 에이 설마. 너 열애선을 난 날 좋아했나 보지. 걔가 SNS에 기분은 더러운데 아, 뭐 네가 차지란 거네. 축하는 해줘야지 뭐 뭐 이렇게 나 했어. 그걸 진짜야? 가, 농담을 한 거. 자가 와영 여기. 그걸 진짜야? 가, 농담을 한 거. 자가 와영 여기. 자가 와영 여기. 자대기만 느껴지고 신기하겠네. 방송 프로그램도 돌싱 포맨이잖아. 네. 예. 근데 제가 중간에 지금 그러니까 저지라고 하고 있다 지금. 저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빠지라고 나도 빠지라고 지금 이게 프로에서. 초치는 거야 뭐야? 아 조금 배신자 느낌 들. 근데 아직은 결혼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지. 아직 지금 연애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결혼까지는 못할 것 같고. 순수해. 내가 보기에는 결혼까지는 못할 것 같고. 순수해. 저러다 차일 것 같아. 아 참. 근데 좀 뭘 꾸며줬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이라고. 아 야. 마지막 사랑이라고. 마지막 사랑이라고. 막사. 끝사랑. 막사야 막사. 막사랑. 막사. 막사. 마지막 사랑은 내 끝사랑. 아 좀 민망합니다. 귀 빨개지고. 이거는 이제 준호 형 있으니까 뭐 이건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그럼 그럼. 꽃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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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꽂이 할 때.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600원! 어? 너 나 좋아하지?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 진짜! 어머, 이봐요! 꽃꽂이랑 캐릭터 가지고 이제 있다가 우리 중에 가장 멀쩡한 거 누구 있을까 하는데 지민 씨가 지나가더라고. 어. 내가 지민이랑 같이 한번 짜자해서 하고 거지가 한 명 더 필요해서 김영희가 지나가길래 영희야, 네가 거지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예 선배 제가 거지해야죠 해갖고 이제 셋이서 했는데 오. 근데 지민 씨하고 너무 친해서 지민아 우리가 50대기 전까지 만약에 둘이 결혼 안 하면 그냥 묻지도 말고 너랑 나랑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42이 되면서 갑자기 이게 현실화가 되는 그러네 점점 점점 현실화가 되는 이 가정 속에 점점 현실화가 되는 이 가정 속에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준호 형한테 견디지 못하고 뭐야? 견디지 못하고 견디는 거 아니 뭐야? 견디지 못하고 견디는 거 아니 아 됐어 됐어.